그때 무대에서만 울었어야 되는데. 허락은 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스테이한테 허물해드리겠습니다. 창병을.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필릭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테이가 질문을 남겨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스테이 사이에서 이렇게 유명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라이브 하면서 이게 케이크가 보였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렉 걸린 건가? 어디 갔지? 약간 그런 생각이 나는데, 아, 떨어뜨렸구나. 표정은 보니까 갑자기 이러네요. 이따가 용복님, 이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집 나갔던 애를 잠시 데리고 가는 거 같아요. 얼마 전 BTS 지민 선배님이 용복님을 이제 언급해 주셔가지고요, 신기하고 많이 깜짝 놀랐죠. 지민 선배님이 제 이름을 언급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동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을 잘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Like Crazy 댄스 커버를 했는데요, 틱톡에서 올리고 좋은 메시지를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스테이 잠깐 뺏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더 재밌네요. 와우, 제가 라온이를 만든 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메이크 위시 때 스테이 분이 혹시 브라우니 레시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웬만하면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사랑스러운 스테이가 레시피를 알고 싶었다고 해가지고요, 선물로 그 레시피를 드렸어요. 일단은 허쉬 초콜릿 꼭 필요합니다. 참 맛있더라고요. 커피랑 설탕, 그 재료는 아마 믹스 커피일 거예요. 좀 쓴맛도 있지만 그래도 좀 달달하고 먹는 중독성이 좀 생기더라고요. 되게 좋은 브라우니 레시피인 것 같습니다. 그래, 뭔가 다시 한번 얘기해봐. 뜨끔마. 그때 무대에서만 울었어야 되는데, 무대 끝나고 나서 사진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창빈 형이 계속 안겨주고, 근데 또 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제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설마 찍고 있나 했는데 찍고 있더라고요. 아, 찍지 마,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버블까지 이렇게 영상 올렸네요. 그래도 뭔가 스테이 이 영상을 보면서 꼭 힐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 결혼까지는 신기한 댓글이네요. 제가 허락은 해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을 하게 되면 모두 스테이한테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창빈 형을. 이때 제가 5살이었는데 제 친누나 달리기 이벤트를 하러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었는데, 카메라 한번 주라고. I want to kiss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어머님이 항상 come on라는 말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I want to come on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I want to kiss라는 말은 제가 이 영상 때 말고 아기 때 자기 전에 I want to kiss 항상 어머님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발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머리 기르고 싶은 이유는 살짝 그 어른스러워 보일까 봐 머리를 짧게 하는 게 좀 싫어하지 않은데, 머리가 짧으면 좀 애기처럼 보이니까, 근데 길러서 이렇게 그냥 스타일리시하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호주 가서 매니아 투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때는 제가 2년 만에 3년 만에 대리를 봤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에너지 넘치고 추억이 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바다도 보러 가고 멤버들이랑 같이 이제 선태닝을 하고 물놀이도 하고 힐링했던 순간이었어요, 대리 덕분에.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머님이 사진을 찍어주셨던 것 같은데, 스테이가 이 사진을 보고 좀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해줘서 너무 다행이에요. 와우! First thing, wow, great job. I've never seen such fine art like this. It's my first time seeing it, so I'm very thankful that you put this much effort into just drawing me. If I get a chance, maybe I will dress up like this in one of the drawings, but I would love to actually try all of them. I think you did a very beautiful job here. I'll take a photo and I'll keep it in my phone. Thank you so much. 이제 알게 된 게 정말 너무 아쉬워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I'm very touched. 이 곡은 어떤 감정을 담고 싶은지 사실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뭔가 딥한, 정말 바다의 심연까지 우울한 노래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 공원에서 바람 쐬면서 가사를 쓰고 있었는데 그게 다 하루 만에 다 썼거든요. 그래서 뭔가 스테이한테 이 노래를 들으면서 꼭 좋은 날씨에 산책을 하고 바람 쐬면서 이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혼자 있을 때 이 노래를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스테이한테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좀 우울한, 좀 힘들 때도 있고 좀 슬플 때도 있지만 희망도 많이 주고 힘도 조금 주고 싶었어요. 뭔가 받쳐주는 느낌으로 노래랑 그리고 가사를 표현했습니다. 아쉽게도 짤터뷰 끝났는데요. 재밌는 질문도 되게 많고, 아 스테이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거구나 더 정확히 알게 돼서 스테이한테 너무 고맙고, 다음에도 또 기회가 생기면 꼭 짤터뷰 다시 하고 싶습니다. 이제 스트레이 키즈 넥스트 컴백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컴백 정말 특별합니다.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L를 커버하게 돼서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다양한 모습을 앞으로도 더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사랑합니다. L 감사합니다. 아 맞네요. 제가 또 깜빡했는데요. Maybe in a magazine shoot or maybe in our next comeback or in the future maybe. If I get a chance, I'll gladly.